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은 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밤 좋아하세요? 네, 먹는 밤 말고 낮밤, 네, 한밤중에 일어난 일,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그 유명한 사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겪었던 그 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 받으려 합니다.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바울 사도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측은하고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입니다. 좋아서 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강요하고 거기에서 일을 취하는 소위 포주 혹은 노예 상인과 같은 뒷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만이 아니고 강요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나쁜 환경을 조성해 줄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은 나쁜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밝은 환경에서 나쁜 일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그와 같은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은 귀신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일들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에게서 귀신을 쫓고 그 어린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보는 사람은 당연히 그 포주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먹이사슬을 끊었으니까 원한이 생겨서 이 바울사도를 고발합니다. 공권력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시를 합니다. 나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개재판, 즉결재판을 열게 하고 관리를 데려다가 즉결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리도 부패의 사슬에 얽혀 있을 거라는 것은 짐작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의한 일로 돈을 버는데 비호가 없이는 안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법, 탈법적인 유흥과 환락의 뒤에는 반드시 뒷배와 부패의 사슬이 있는 거죠. 그 관리도 역시 그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같은 카르텔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 포주는 먼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익숙한 편견을 동원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죠. 예. 저 유대인 놈이 내 생활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로마의 법도를 무시하는 사이비도를 전한다. 그런 죄명까지 씌웠습니다. 그리고 공개재판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그 관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찢어 상체를 벗기고 거기에다가 채찍질을 해서 체형을 가해서 옥에다 집어 쳐넣어버렸습니다. 도망친 너에게나 행하는 그런 형벌을 직결재판을 통해서 시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미란다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런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을 그렇게 대우할 수는 없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기회도 주지 않은 거죠. 너무나 억울하고 애통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낙심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상처나 억울한 것보다는 아마 믿음의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빌립보에 오게 된 것은 성령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밤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기고 그들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낭패를,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네,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턱도 없는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일단 침묵에 잠깁니다. 깊은 굉장히 어떤 분노가 깊이 억눌린 것 같은 침묵에 예.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그 가운데서 놀랍니다. 내가 내려가보지 못한 어두운 깊은 곳에 내려갔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도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과 좌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이제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절망이 가져다주는 힘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은 대단히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바울의 개인의 인간됨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변화된 삶에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신령함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의 그 과거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저절로 복귀가 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마 생각이 되었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거 있겠어?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빵빵빵 기적나고 그랬겠지. 여러분이 그러던가요? 남의 얘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도행전은 기적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싹 드러내보세요. 굉장히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놀라울 만큼 사실적이고 그리고 놀라울 만큼
근거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과 하나님의 일이 오버랩돼서 얹혀 있을 뿐입니다. 그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냥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안에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서원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나 같아요. 그냥 봐가지고는요 똑같이 그냥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너무 사실적이고 분명한 현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오버랩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양육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먼 시절로 얘기하는데, 그죠? 뭐 신라의 시조가 아래서 태어나고 뭐 그런 시절 얘기인 줄 아는데 우리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 부활의 그 장면에서 그 로마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어떤 한 계기를 삼을까 그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만든 절벽을 깎아 만든 무덤에다가 넣고 큰 돌로 인봉을 하고 거기다가 씨를 찍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둔군인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죽은 시신이니까 대충 이 동네 실업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니들 그냥 잘 보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씨를, 그죠? 씨를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로마 정규 군인들을 보고 그거를 방어하게 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 지도부도 행여나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대부분이 그 예수님의 처형에 공모했거든요. 산헤드린 지도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가장 대표적인 두 유파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당연히 적대적이었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망간 제자들 몇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미 분석 끝났어요, 여러분. 빅데이터 분석 끝났다고.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마리아, 그 마리아 몇 명하고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시신을 훔쳐가고 어떤 계획을 모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들 머리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상황 끝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갑자기 막 드라이 아이스 품고 막 구름 막 촥 펼쳐지면서 와 하면서 막 날개 달고 촥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로마 사람들도 궁금하고 그들은 당시에 이미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했을까라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을까?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뭐 제자들이 동굴을 잘못 찾아갔다. 아파트가 왜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아닌게벼 뭐 그런 거죠. 뉴질랜드 갔을 때 차 두 대로 우리 팀이 다녔더니 말이죠. 타고 내릴 때마다 항상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탄 차가 이찬규, 저찬규 그래. 그래서 이 차라고. 잘못 찾아간 게 아니고요.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단 한 번 그 유일한 사건이.
제가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다가 약간 빗나갔어요. 약간 빗나갔는데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갇혔는데 하나님 믿고 복음 전하니까 생각이 완전히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엉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헌금하고 또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세상이 바보예요? 바보 아니죠?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우선되는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바울 사도라고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막 어디 부러진 것 같고 막 진물이 줄줄 나고 그러는데 감사하다. 아, 감사하네. 예? 예.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깊은 침묵이 사로잡고 그리고 후회가 사로잡고 그리고 자괴감이 사로잡고 그리고 분노가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못하는 원망 같은 것들이 은근히 깔리고 그럴 때예요.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인 채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요. 뭔가 은혜스럽게 말은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감정이입이 안 돼. 감정이입이 안 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찬송이 쉬웠을까요? 기도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그 상황에서 기도가 쉬웠겠죠? 그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 친김에 얘기해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예? 하나님! 뭐 그런 거. 그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확 풀려요? 눈물 나지? 또 화도 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찬송을 해요? 찬양하라.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안 돼.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절규처럼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확신을 주실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셔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노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는 대부분 장조예요? 단조예요? 단조가 많습니다. 그죠? 단조가 많아요. 왜 단조일까요? 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차별을 당하고 슬픔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슬픔의 그 정조를 형상화하고 승화하니까 단조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뭐 단조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형처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 이거 장조예요, 단조예요? 우리 한국 찬양은 원래가 마이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찬양할 수 있어요. 흑인 연가도 그래서 마이너고, 그리고 슬프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어요. 하나님이 슬퍼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흑인 연가 상당수는요, 문화 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노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만든 게 아니고, 그죠? 뭐,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그냥 만든 노래라고요. 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네. 그냥 만든 노래예요, 그냥. 그 중은 백인이 만든 노래도 많아요. 네. 그건 하나의 문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재즈 문화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흑인들이 고성당했으니까 다 슬픈 노래만 지었을 거다. 그건 틀렸어요. 예. 왜냐하면 슬픈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찬양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찬양은 어떤 분이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고통의 지각을 주신 존귀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운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명에 맞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함으로 운명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거나 상처를 핥아서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함께 이어지는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원래가 감사와 찬양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밤에 찾아와서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날 때에 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오늘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주가 있으면 좋은데 약속을 안 했더니 낮에는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밤에 찬송 불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다 같이 내 영혼이 낙심될 때에 주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고 내 영혼이 내 영 두려울 때에 두려울 때에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인생의 밤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운명 역전입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역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만나서 그의 찬송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잖아요. 구원의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린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을 열고 그 문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며 그 궁정에 들어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정신적인, 영적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입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운명 역전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이 열리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지진으로 응답하세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버렸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 선교하는 이들이 찬양에 반응하는 중환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리포트를 해주었습니다. 약물에도 그리고 오랜 치료에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찬양과 음악에는 왜 반응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죠. 수분, 산소, 그리고 필수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목마르고, 그리고 우리 몸은 그 결핍 증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살아나고 소생되기 시작합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가뭄에 잔디가 노랗게 마르고 꽃이 시들어 있고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과 햇빛이 들어가면 자연은 금방 달라집니다. 우리 눈에 육안에 식별될 정도로 금방 살아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역시 그렇습니다.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양분인데 그 영양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감사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피드백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들의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묶였던 사슬들을 풀어내는, 착고가 풀리는 힘이 됩니다. 감옥을 깨트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유하게 되고 다시 그의 앞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 그렇다 치는데 인생의 길이 그렇다고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메마른 사막인데 거기에 강줄기가 하나가 흘러요.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강줄기 옆으로 길이 쫙 나 있어요. 예. 그러면 낙호와 띵호하죠. 그죠? 예. 사막인데 물 흐르지, 길 있지.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스위스 갔는데 호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각,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그게 좋아요? 네, 아니죠. 기괴하지요. 기괴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길 닦아놓은 곳에 가서 우리가 편안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을 여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막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서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감떨어져라 그러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려서 주님 앞에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을 닫기를 서원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과 고통이 그를 가로막았지만 그는 그 고통과 억울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마음을 드려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닫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창고와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너와 내 집이 구원의 집이 되리라입니다. 그 간수는 아마 로마에 퇴역한 군인이거나 아니면 관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마지막 보직이 비록 한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 간수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곧 죽어도 로마의 관리입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명예를 짓밟는 일이 생겼습니다. 마뜩 차는 죄수들이 들어온 것도 좀 그랬는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재수 없게 정말 옥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려 버렸습니다. 그 착고는 발을 묶고 손을 묶고 하는 건데 고문의 기구이기도 했습니다. 사슬이기도 했지만 고문하는 기구이기도 했던.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건데 그 착고가 지진에 같이 풀려 버린 것입니다. 불도 꺼지고 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누가 거기에 가만 앉아 있었겠어요?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이 간수의 마지막 명예는 사라졌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인생. 마지막 한직에서 자기의 명예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수 지키지 못한 간수로. 그래서 그 대가로 아마 사형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깊이 절망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놀란 것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달아나고 두 사람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느낌이 어땠을까?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거였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해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은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의 마음을 그들의 죄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신음하는 소리, 그 다음에 마음속의 분노 그리고 절망의 감정들, 그 가운데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간수가 자결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간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조를 받겠습니까? 너무 역설적이죠. 구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내가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리고 복음의 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나고 그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미안합니다. 아주 인생에 제일 피곤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철학 좀 하셨잖아요. 개똥 철학.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다 철학자였잖아요. 뭐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뭐 하나님은 공평한가? 뭐 하나님은 증명할 수 있는가? 뭐 다 철학자이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막 제가 봐도 막 피곤한 게 보입니다. 막 보여요. 열매를 별로 못 맺었어요. 아뢰바고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숱한 그들의 신화와 철학과 우상 속에서 별로 못 건졌어요, 여러분. 그 피곤한 무리들 속에서. 근데 16장에는요, 정말 이 갈급한 심령에게 딱 한 문장에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문장에 다 끝났어요. 우리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난민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선교사님 몇 프로라고요? 100배? 예. 그렇죠. 우리가 점잖고 멀쩡한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것보다 확률이 100배가 높다는 거예요. 예. 나라 잃어버리고 집 잃어버리고 정처 없는 그 가운데서 예. 100배의 확률로 이 간수가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믿어버렸어요. 예. 다 익은 고구마에 그냥 껍질만 벗긴 거예요. 17장에는 그렇게 힘들고 전도되지 않는 사람들. 예. 여러분은 힘든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힘든 사람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급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힘든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니까. 등신이. 그리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간수가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식민지의 어부 앞에 전 마음을 다해서 무릎 꿇고 엎드린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 간수도 자기가 가두어야 되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집일까? 너와 내 집일까? 그 생각해 보셨나요? 선교 역사에서 복음은 항상 가정 단위로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은 그의 집이 구원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집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집은 인격적인 관계로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인격적인 집은요. 해체되지 않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를 가지만 해체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병도 들고 늙기도 하지만 해체되지는 않아요. 구원의 집은요. 가정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는 인격적인 상호관계 속엔 있기 때문에 해체되지도 않고요. 또 집이라는 말은 몸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전체가 죽기 전에는요.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한 지체가 다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주님의 교회를 채웁니다. 주님의 몸은 좋은 소식으로만 반응하고 살아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입니다. 왜 그 중환자가 반응을 안 보이는 환자가 왜 찬양에 반응을 보이죠? 좋은 소식에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할 줄 아는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하는 삶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가정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된, 개인주의화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그렇게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 있는데도 각자가 알아서 결정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걔는 커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내버려 두래요. 맞아요? 그러면 16살 되면 나가서 누구하고 자든지 너는 이제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네 자유를 존중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비참함과 버림받은 마음 속에서 버림받듯이 사는데도 내가 너에게 할 의무는 더 이상은 없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반석 위에 세우자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음고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직장을 쉬더라도 그만두더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해 줄 거야. 그게 가정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에덴이라는 가정 안에 두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가정과 같은 집이고 몸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구원의 집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 있는 분 제가 아프게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너는 너, 나는 나. 자녀들이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거기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행해져도 그것은 네 몫이라고요. 네가 인생에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해도 그것은 너의 몫이라고요. 아니요, 가정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은 그래서 25년을 기도해서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올 때마다 문 앞에다 세워놓고 구박하고 교회에서 꿀을 치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 설교 듣고도 너는 그 모양이니? 온갖 구박을 다 받아도 그거 참고 당신이 예수님 만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구원의 집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부모의 신앙, 부모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던 그 생명 말씀, 부모들이 기도할 때마다 흘리던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번식을 낳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냥 아니요, 우리는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걔들을 존중할 거예요. 걔들도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가든지 머리가 굵어졌어요. 자기들이 다 더 잘 알아서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밤에 찬송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집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위대한 빌립보 교회가 일어섭니다. 그걸 몰랐더라면 앞에 억울하게 당한 생각만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억울한 일이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빌립보 감옥의 찬양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의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다시 생명을 낳고 생명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밤에 노래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길을 닫겠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길을 닫겠습니다. 불가능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구원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어두운 밤에는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에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두려울 때에 주를 바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길을 내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밤에 노래를 추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건너와서 도우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고 하나님, 신음과 탄식 대신에 차가운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이 오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